실현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내일을 꿈꾸는 모자 화이팅! 연인 같은 느낌의 모자가 나와주셨어요. 팀명이 내일을 꿈꾸는 모자, 아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잔병치레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계획하고자 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번번이 계속 좌절이 됐었어요. 제가 태어나자마자 예, 바로 수술을 하게 됐고. 수술이요? 네, 그 9개월 수술을 하게 됐고. 아~ 네, 그리고 제가 5살 때 또 예. 사시 수술을 하게 됐고 또 13살 때 난청 수술을 어머나. 하려고 했었는데 그 특이한 케이스로 인해서 지금은 예.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는 못했어요. 지금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네.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었잖아요. 근데 옆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아기가 태어나던 해에 또 아빠마저 희귀성 갑상선 질환에 진단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아기 4살 때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아이와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아이한테 미안하죠. 부모가 제가 준 그런 업 같아가지고 아팠던 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.